측면의 살 완성. 상하기든 하하기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드릴 거는 덩어리 느낌. 허리 흐름, 허리 흐름 했을 때 허리 흐름 여기 보세요. 여기 그죠? 전체가 살짝 높아지죠. 허리의 흐름이 저 여기 여기다. 여기 음영 있고 여기 살이 많았다. 음영 있고 살이 많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먼저 친다. 자, 근데 순면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점이 밖으로 나간다. 정점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프로싱에서 좁혀주지. 얘를 아, 그냥 스쳐요. 스쳐요. 스텔을 유지한다. 절대로 깊이가 많습니다. 계속 둥그려. 이거 보여? 둥그라죠? 얘 보여요? 일자 아닌 거. 얘가 더 둥글, 얘가 약간 펼쳐서 둥글게 느껴지게 하자. 그래서 하악할 때는 꼭 위에서 이게 둥근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둥근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감겨 들어가고, 여기 감겨 들어가고, 여기죠? 여기 또 음영 있죠? 그럼 여기. 얘도 이 부분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 자, 그걸 보고서 흥흉부를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쳐주면 1차 이너라인은 끝. 텍스처, 여러분들이 말하는 텍스처는 끝.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면을 그립니다. 둥그랗죠? 자, 이 1번도 봅시다. 프로시만 강조해준다. 그리고 다시 정점이 모아진다. 지구할 때 지금 이 삼각형의 마모면의 면적을 비교한다. 얘가 넓으면 순면을 쳐가지고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좌우 대칭인 치아이긴 하지만 지금 배열 때문에 디스탈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약간 둥글게 느껴지게 하셔야 돼요. 둥그러졌죠? 하지만 정점은 계속 여기, 여기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이 방향에서 요게 대칭인지 계속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게 뭐야? 절단, 2번의 절단 결정할 거예요. 이해 볼까요? 딱 맞죠? 자연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1번 뜨죠? 자, 여기 6번 오케이. 그냥 3번 비지야 2번 1번 디지털이 딱 닿아버리죠. 이게 전측바. 세 포인트만 닿고 나머지 자연치 나머지 4번 뜨죠? 다 뜨죠? 여기 1번부터 여기 다 뜨죠?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마지막 확인, 양측성을 부여했느냐. 그냥 엣지를 빼서 왔다 갔다, 엣지로 빼서 왔다 갔다. 이때 지금 이 부분 살짝 걸리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결국엔 이 모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여기 그림 그린 거. 맞다. 다르죠? 이렇게 딱 뺐을 때 똑같이 닿잖아요. 자, 요걸 해주고 나서 이제 컨터링 마무리.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좀 더 둥글려주는 식으로 얘는 뭐 거의 됐다. 요런 선 자 미지야 여기 촘촘한 가운데 하나씩 깊은 거 밑에 선만 모아주면 좋까? 그래요? 비슷하게 있는 청각이 모여요. 가운데 뽑다, 이걸 뽑다, 약간 움푹하게. 완만하게 움푹하게. 여기 미지할 첨가. 이런 식으로 얇게 정리한다. 오케이?
자, 1번도 똑같아요. 지금 링걸 자체가 높게 해놨어요. 자,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이게 한다. 이거는 좀 세세하면서 좀 더. 자, 가로로. 얇고 깊은 가슴, 그,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엄마. 촘촘하게. 한 방향에서만 하지 말고, 자, 이 방향에서 잘 잡아줘요. 좋죠. 왜냐면 이거 하면서 또 아웃라인, 그 정점이 그 넓어질 수 있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여기 이런데. 자, 쭉. 그럼 1번. 촘촘히, 촘촘히. 이지폴, 이지폴, made in Korea. 김정용 얘기하면 싸게 해줘요. 왜 am I doing this?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런 생각하라고. 마무리. 앵벌이, 앵벌이, 앵벌이. 스바라시! 이럴 때 하는 거예요.